나는 곧 세상에 태어날 영혼이다. 아니 또 죽었나 봐요. 어떤 삶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기대되는 걸 정말. 뭐야 여긴?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기둥에 가려서 안 보여? 기둥이 아니라 여기 뭐야 이 의자들? 뭐야? 뭔가 골라 앉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개뿔 의자에서 앉아지는 의자가 이거 돌 의자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돌이 아닌가? 아무튼 뭔가 때탄 한 150년은 된 것 같은, 곧 무너질 것 같은 의자. 여기밖에 없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자고요? 기둥 뒤에? 이 기둥? 저 기둥? 이 기둥이 몇 개인데 어디 기둥이요? 이 기둥? 이 기둥? 저 기둥? 여기 등? 벌써 때가 됐구나. 잠시만요. 오, 엔젤. 너희들의 시험을 시작하겠다. 과연 누가 이번 영혼의 인도를 잘 해낼지. 아, 그 영혼이 난가? 내가 천사와 악마의 실험량이 된 건가요? 이번 영혼의 운명을 지금 이곳 랜덤으로 정하겠다. 왜요? 왜 제 운명을 마음대로 랜덤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둘 중 자신이 뽑은 운명의 인도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아, 내가 지금 천사 말을 들을지 악마 말을 들을지 뭐 그런 선택인가? 누가 나 슈퍼스타로 환생시켜줄래? 누구예요? 악마든 천사든. 뭐야? 뭐야? 야, 먼저 뽑아라. 그래, 나 먼저 뽑을게. 야, 뭘 뽑아? 누구세요? 야, 너도 뽑아. 저기, 넌 저기서 뽑아야지. 여기 뭐해? 자, 어디 보자. 저기? 아하. 오케이. 야, 이거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이겼어. 야, 이거 너무 쉬워 이거. 저기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야, 왜요? 아, 좀 기다리세요. 아직이에요. 아, 사람 앉혀놓고 니들끼리 뭐해요? 참을성이 없어, 영호. 아, 진짜. 아, 맞다. 야, 이거 변신해야 돼. 누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르게. 맞다. 그래. 어디 있냐 얘? 너냐? 얘는 뭐야? 정답. 반갑다. 둘 다 악마. 여기 천사 없음. 응, 아니야? 너 뭐 그런 데 앉아있냐? 이런 데 안 앉아있고. 거기 안 앉아있어. 자, 나 들으세요. 일어나세요 그럼 이제. 자, 네, 인간 일어나세요. 세상으로 이동하면 저희가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꼭 조언해드릴 거예요. 그 맞아요. 조언을 꼭 잘 따라주세요. 아시겠죠? 정답! 둘 다 악마. 여랍. 자, 그럼 출발! 가봅시다. 출발! 아우, 뭐야 이 허접한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아, 여기 제 집이에요? 그렇구나. 마이 스위트 홈. 아, 우리 이제 못 날아. 그래서 뭔데요? 제가 뭐 하면 되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그냥 돌아다니면 돼요. 네? 아, 녹화 진짜 꿀 빨라가다 오네. 뭘 그냥 돌아다니면 된대. 아, 이건 자신의 길은 자신이 개척해야지. 뭐야 이거? 아, 그거는 그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열면 안 돼요. 아,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왜? 어차피 비밀번호 모르시잖아요. 비밀번호? 그 네 잠깐 가서 뭐 뽑고 와라. 아, 내가 뽑고 올까? 그래? 우리 안 뽑은 거 하나 있다. 갔다 와. 오케이, 갔다 올게. 저거 하는 사이에 나는 이거 비번이나 풀어봐야겠구만. 판도라의 상자 뭐 그런 건가? 아무튼 열지 마. 뭘 하려고? 아유, 뽑고 왔어. 어떡하지? 이게 뽑았나? 이게 아니야? 저희가 드릴 게 있어요. 뭘요? 그것이 당신의 아이템. 아니 이거 왜 줘? 갑자기? 뜬금없이? 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잠들이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는 그렇죠. 별로 받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내놔. 아, 괜찮아요. 그럼 내놓던가. 반품. 싫어. 너무 따라다닐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쫓아다녀? 좀 꺼져! 우리 따라다니는 무력자인! 가이드 해줘야지. 인간 세상 처음인데. 무력자 아닌 거 같은데. 이 은혜가. 어디 보자. 여기가 내가 새로 삶을 시작할 곳? 이거 뭐야? 화살과 스테이크. 일단 훔쳐. 벌써부터 도둑질을 이렇게. 뭐야 여기? 문이 잠겨있네 딴 데는. 뭐야, 이 사람 목이 돌아갔어.
뭐야? 어. 왜 나한테 다시 나와 이게? 강철 강철. 모임 이게? 어. 안녕. 어. 얘들아 컨텐츠 부수지 말고 냅둬라 좀. 안녕하세요. 나는 상점 주인이다. 여기 뭘 하러 왔니? 그래 물건을 사러 왔겠지. 살 거야? 얼만데요? 이거는 가치가 아주 비싸. 산다고 야. 하면은 흥정을 해주지. 야! 어? 야 공짜로 그냥 어? 달라고 빌어보자. 어 불쌍한 척하면 줄지도 모르지. 야 아니야 그냥 1금 정도만 사 뭘. 어 여기서 아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구나. 둘 중에 누구 말을 따를지 들어볼까 진짜? 어... 야 그냥 1금 정도로 후려쳐봐. 뭐 저거 싸우려고 막. 아니 근데 내가 어차피 1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여기 이분 말밖에 없는디? 아 그래? 어 그래? 어, 그 죄송하지만 저의 슬픈 처지를 좀 보시고 아이템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허 그래 어느 정도 돈이 있느냐? 없어요. 썩 나가래. 걔가 뭐 이 녀석이 감히 근데 가게 오더니. 아니 없으니까 비는 거지 좀 하나 안 될까요? 어떻게? 딱. 얼마나 소리를 크고 높게 지르면 마이크가 안 들릴 정도로 저렇게. 어 고양이다. 어 자네 자네 잠시만. 응? 이리 와 보게나. 아 내가 잠깐 지금 급하게. 어 급하지 아직 안 왔네. 가 그냥. 잠깐만요. 마이크가 어. 터질 정도로 심한 말을 해놓고 갑자기 불러세워서 가게를 봐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허티거리 하지 않겠지? 어 아니야 아니야. 봐달라고 지금, 하는 순간 다 턴다? 아 지금 안 바빠 지금 안 바빠. 바빠지는 순간에 다 털겠어. 아유. 뭐야 이 고양이. 배고파 보인다고? 야 나도 배고파. 야, 이, 선택지 안 하고 가냐? 아, 아, 그래, 아 미안해 미안해. 자, 자, 내가 딱 이렇게 보고 있을게 해봐. 근데 원래 고양이는 사람 손을 타면 안 돼. 어허, 야. 불쌍하니까 먹을 걸 좀 챙겨줘. 야, 이 천사인 척한 악마 녀석, 네 말 안 듣겠다. 너 말해봐. 아, 원래 고양이는 사람 손을 타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정들기 전에.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 친구가.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줘요 뭘. 그럼 얘는 이제 사람 냄새가 나가지고 무리해서 버려진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미 마을 고양이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근데 마을에서 그럼 밥을 줘야지. 어이 상점 주인 여기 너네 고양이 돌아다닌다 빨리 밥 줘. 돈은 있는가 밥을 주고 싶으면. 진짜 도라이. 아이 그러면은 이 고양이한테는 밥을 주지 않겠어요. 라고 할 뻔. 야 고양아 스테이크 먹어. 뭐 고기가 있었네. 아까 저쪽 집에서 훔친 거예요. 맛있게 먹어. 고양이가 뭐 은혜 갚겠지. 고양이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 야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 오늘 이 이벤트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아. 저기 왔다만 하는 건 아니지. 아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너무 큰일 무슨 일인지 정말 들어봐야겠는걸? 와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하다. 어 자네 혹시 시덥잖아 이러면 잠깐... 네 미간에다가 내 후사를 꽂아버릴 거야.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있는데. 아 비우세요 비우세요 가게 봐드릴게요. 맡아주겠나? 네네네 나갔다 오세요. 야 돈 많이 주면 해주자. 아 이것도 아이. 선택지야? 야 뭔가 쓸만한 물건 몰래 빼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주자. 아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왜 자꾸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여기 맡아주겠나? 내가 나 귀신이 보이거든 네 옆에. 아 그렇군요. 네 어깨에 일단 도와서 어. 줄게. 일단은 그럼 난 바쁜 일을 하러 가보겠네. 금방 오겠네. 야 훔치면 뭐 훔치지? 고민이 되는구만. 일단 가운데 하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건 있고 있지. 아, 아니 근데 있지. 월급 받자도 돈 없다며. 이거 뭐 싹 빠져 싸우려라. 마을의 고양이가 먹이를 챙겨줘야겠구만. 아니 뭐야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고양이였잖아. 가야겠다. 진짜 망했구나. 나 망했는데? 아 잠깐만. 아니, 진짜로? 그래 월급 받자. 어 그래 괜히 호시면은... 아 슬슬 가볼까. 일이 다 해결됐다. 이야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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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뻔. 잘 지키고 있었어요. 손님은 없었어요. 파리만 날려요. 근데 왜 이게 얘네들 각도가 조금씩 돌아간 것 같지? 아 좀 이렇게 45도 각도로 손님이 왔을 때 이뻐 보이게 얼짱 각도. 얼짱 각도. 너무 고맙네 자네한테 월급으로 10금 주게 주겠네. 우와! 오
나이스.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나이스 나이스. 아니 물건 팔아요. 10주기 물건 하나 팔아요. 물건 팔아요. 야 창조경제 미쳤는데. 가게 세일 10주기 물건 하나 팔아요. 아 10주기예요? 어 물건 사시겠습니까 손님? 제가 돈 있지 왜 사? 돈 있으세요? 마침 10주기가 있거든요. 야 뭐 11주기야 사실은 가격. 야 가자 여기 이제 떠나자. 여긴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10주기야 10주기. 이거 캐릭터 컨셉이 들어가니까 절대 나를 이상한 사람을 보지 마 이게. 일로 나가면은 그냥 마을 외곽인데? 일로 나가도 대박? 일단 몰라 너가 마음대로 가봐. 그래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냥 갈게. 모르겠다. 힌트를 주자면 많이 돌아다니면 또 마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아 진짜? 응. 일로 가볼까? 돌아가자. 응 가보자. 아, 왜 뭐 있다? 아니 이라샤이마세. 오늘의 도박장에 오신 손님 한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도박 무슨 도박을 하고 싶으신가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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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형제 있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오케이, 고! 아, 그러면은 먼저 발사기 뽑기 도박 근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도박. 오, 재밌겠다. 뭐 있어요? 와, 금을 몇 개 거실 건가요? 두 개. 오케이. 만약에 성공이 나오면 두 배로 드리고요. 안 나오면은 빼갑니다 제가 그냥. 아, 안 나오면 그래도 반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10개씩 거는데. 아니에요. 아, 부탁이요. 할 거야 말 거야? 어, 난 마음에 들어. 다음. 오케이 내놔.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 두 배는 좀 그렇고 1.5배? 뭔 개소리야. 빨리 두 배 내놔. 두 배 내놔. 여기요. 대작이네. 이제 안 해. 가자. 1차 도박 끝나고 2차 도박 조금 더 재밌는 가자, 가자. 2차 도박 있습니다. 아, 가자 가자. 주머니에. 근데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잖아 지금. 근데 너네 여기선 선택지 없어? 도박하지 마 이렇게 말리는 애 없어? 아니, 왜 너네 둘 다 해야지 해. 우리가 골라. 어, 다 하라고? 오케이 다음 재밌는 도박. 아 주머니 도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랜덤으로 우클릭을 하면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잠깐 타임. 네 주머니에 빵꾸 뚫린 것 같은데 저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은 두 배로 드리고요. 네. 돌이 나오면은 빵개로 드립니다.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50%입니다. 50%. 좋아 같은데 저거?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서이게 세 개 걸어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게임이랑 다른 게 뭐야? 띵띵띵띵띵 그냥 지가 맘대로 뽑는다. 지가 맘대로 뽑는다. 야 내놔 주머니. 돌이 나도 야 주머니 줘봐 내가 해볼게. 주머니 줘봐 내가 해볼게. 뭐래? 야 손으로 싹 바꾸는 거 봤어 빨리. 뭐래? 세 번째 도박할 거 아니면 꺼지셈. 가자. 응 가자. 도박장 내가 다이스 다 뺐음. 이제 장사 못해지. 주머니 다시 해봐. 그럼 다시 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손 바꿔치기 한거 봤다고. 띵띵띵띵띵 따. 어 이번엔 나오는데. 아 야 2, 3, 4번에 주머니 다이아 돌 납두고 3번 돌로 바꿨다가 다이아로 바꿨다 아주 생쇼하네. 그래? 자 다이스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다이스 도박하시겠습니까? 돈 주세요. 네. 예. 다이스 도박 하실 겁니까? 아니 그냥 이거나 할게요. 빨리 3개 다시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사기쳤으니까. 아니야 한 번 하면은 끝이에요 그 도박은. 세 번째 도박밖에 안 남았어. 다이스 도박. 아, 해봐 해봐 두 개. 아 이거 1억 천금의 기회인데 안 하실 겁니까? 두 개로 좀 아쉬운데. 그래 좀 더 걸어봐. 그 본인이 주사위를 던지고 제가 주사위를 던져서 홀짝을 본인이 맞추시면 돼요 합친 숫자를. 어... 그래 그러면은 자요. 몇 개 거신 건가요? 여섯 개? 네 여섯 개. 호구 왔다 호구 왔어. 대박이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던져보도록 하죠. 네. 2가 나왔군요. 저 홀. 어떻게 던진 거야? 우클릭? 우클릭. 아 맞은 줄 알았네. 홀 맞았죠? 오! 12개. 잘 있어 호구야. 가자. 오 안녕. 우울해짐. 바이바이. 어디 보자. 자 이제 또 어디를 돌아다녀야 되나? 여긴 뭐야? 한 푼 줍쇼. 뭐야 어디 거지 소리. 아이고 분수에 있는 거지입니다. 한 푼 줍쇼. 분수에 거지가 있었어?
아까 없었는데? 분쇄 있는 거지입니다. 없는 건데 지가 그냥 플로우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분쇄 있는 거지입니다. 아이고 이 거지 도박하다가 다 잃은 거지 아니야? 아닙니다. 처음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다른 야, 사람이야. 옷이라도 갈아입는 성이라도 보였으면 다른 사람이라고 할 텐데. 아니 아니 생각을 해봐. 그 주민 마을도 똑같이 생겼다. 한 푼 줍쇼. 거지한테 돈을 주시겠습니까? 줄까 말까 너네가 선택지 있는 거야? 없는데? 아니 떠야 돼. 얘네 아, 아니구나. 그래 한 푼 줄게 한 푼.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푼 달라고 했으면 두 푼 줄 건데. 왜 저 초록이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계속 저렇게 다니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 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보기. 우린 그 약간 영계의 존재라서 할 수 있어. 여기 뭐야? 여기 왕이 사는 곳인가? 와 씨. 하하, 난 사실 거지가 아니라 왕이었느니라. 왕이시여. 너의 왕이시여. 성품에 감격하였다. 그랬군요. 뭐 해줄 거야? 특별히 이렇게 훌륭한 인재한테는 내가 금을 10개 사도록 하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바디에다도 할 습죠. 간지럽겠다. 이제 가거라. 어이, 뭐 끝이야? 와 다이아가 엄청다. 근데 왕 왕이시여. 그래. 뭔가 이 마을에 뭐 제가 할 일이 없겠사옵니까? 아 모르겠지만 최근에 감옥에 갇힌 죄수 녀석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저쪽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저쪽으로 쭉 가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녀석이 입 좀 다물게 해줬으면 좋겠군.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감옥이 있어 보여? 글쎄. 사실 왕도 길을 모르는 게 아닐까. 지금 뭘? 아 여기 있다야 과목. 진짜 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억울한 도둑이에요. 너 오늘 바쁘다. 살려주세요. 응.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시죠? 아이고 선량한 시민이시여. 저를 문을 열어주셔서 탈옥을 탈옥하게 도와주시면은 여기서. 제가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억울해 보이는데 뭐 도와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꺼내주자. 야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럼 그거 하자. 우리 뭐 같은 거 골라도 되거든. 같은 게 어디 있어? 아 상관없어. 있어, 근데 같은 걸 고르면 어떡해? 아니 서로 합이 잘 맞는 거지. 살려주세요. 역시. 살려주세요. 악마랑 천사가 왜 타락천사 됐나? 근데 그럼 둘 다 선택지가 도와주자는데 그러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 아니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맞아. 우리가 뭘 고르든. 안 도와줘도 되기는 해. 우리는 자, 권유를 하는 거지 그쪽으로. 재수요? 네. 너 어쩌다 여기 갇혔는고? 상세히 말해봐. 억울하게 투옥된 것 같아요. 전 최근에 어떤 상점에서 그 반짝이는 물건이 떨어졌길래 주우려다가 실수로 제 주머니에 들어온 걸 들켰을 뿐인데 여기 갇혔어요. 정말 억울해 보인다. 너무 억울해. 그냥 세볐다는 소리에 길게도 말하네. 분명 도와주려고 하거든. 됐어. 그냥 두자. 그럼 그냥 간다? 왜냐면 오케이. 이거 뭐 감옥 탈출 콘텐츠도 아닌데 얘 왜 도와줌. 꺼져. 근데 얘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 네가 땅굴을 파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이 쇠창살을 흔들어서 나오든지 뭐 네가 알아서 나와. 아이고 이 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네. 자 가위바위보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뭐임? 지복 지가 발로 차는. 갯? 야 일로와 나와. 아이고 감사. 나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억울하게 투옥될 뻔했어요. 담례로 이 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석 들고 있으면 나중에 저주받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내 받아. 아니 잠깐만. 야 일로 와봐. 다시 타이탄타 일로 와봐. 그 일로 와봐요. 아 그럼 내가 전해주고 올게. 그 도둑 다시 와봐. 왜요? 그 선택지가 있어. 네가 그 주는 거 말고 그거 우리가 골라야 돼. 너네 선택지가 뭔데? 고마우면 돈으로 갚으라고 하자. 의미가 없긴 너. 했는데 선택지가 우리가 있었고. 신이 보낸 사자라고 하자. 우리를 있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걸 받느냐 얘를 얻느냐 이런 건가? 그치. 근데 이건 훔친 거 같으니까 난 사실 널 구하라고 신이 보낸 사자다. 네? 신이 보낸 사자라고요? 혹시? 대박. 근데 신이 보낸 사람이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죽음에서 돌아오는 정도면 믿겠어요. 있잖아 너 그거. 맞네. 난 죽음에서 돌아올 수 있어.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
야, 이거 그냥 짭 그거 아니에요? 날 하늘 위로 좀 날려줘봐 이 천사 악만지 다. 오케이 내가 또 날 날려줄게. 날 잘 보고 있게. 내가 승천했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 출발. 오. 출발. 설마. 세상에. 보았나. 죽음에서 돌아오는 정말 신의 사장인가 봐. 그래 빨리 다 내놔. 당신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너의 정체는 뭐냐?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령하세요. 아니 저 거지이자 왕이자 감옥수이자 뭐야? 상점 주인이자 도박꾼 저 뭐야 도대체. 아 괜히 불쌍한 토템만 날렸네 이거. 아이 나중에 좋게 돌아올 거임 내가 봤을 때. 근데 너네도 이상해 저. 뭐가? 뭐 같은 걸 고를 수 있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일단 가자. 아 뭐 취향이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나 이미 골랐네. 인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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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봐봐. 어? 또 저기 와 있네? 이 고양이는 왜 근데 여기 계속 있냐? 아이고 거렁뱅이구만. 오랜만에 보네. 무슨 일이지? 물건을 사러 왔는가? 어 물건을 좀 사다 왔네만. 안 팔려서 5금괴 할인 중이네. 어 그래 그럼 이 검 하나 아니 이 불살 토템 하나 주게. 물건을 하나밖에 살 수 없는데 괜찮겠나? 우리는 1인 1매만 판매하고 있네. 왜요? 그럼 여기 3명 아 안 보이지. 잠깐만 어? 3명? 귀신이다. 귀신이다. 뭐지? 바람인가 보다. 그럼 불살 토템 하나 사겠나? 아니요 조금 이따 살게요. 그래 더 할인하려고? 그래 나중에 더 할인할 때 오자. 최적화로 살려고 필요한 게 있을 때 팔라 사고 싶은데. 아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 뭐요? 최근에 그 도박장에 있는 그 도박 주인이 아주 큰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고. 경매요? 어 어이 어이 도박 주인이시여. 아니 나의 돈을 빼먹은 그 녀석이라고만.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너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상했어. 어디 아이고. 한번 목숨을 건 게임 한번 해보지 않겠나? 헐 뭐 러시안 룰렛 같은 거임? 어 너의 목숨을 걸고 이 게임을 한다면 이 경매장과 나를 이긴다면 모든 돈을 다 주겠어. 어 그럼 잠깐만요. 상점 갔다 와야 되겠다. 불사의 도대체 와야지. 어 야 뭐 배달 안 되냐? 다섯 개 좀 갔다 와. 아 그래 갔다 올게 내가. 배달 좀 해줘. 어? 어? 벽에서 그냥 지가 마음대로 꺼낸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가 돈 먹고 지가 불쌍히 토템 만들어준다. 야 나 갔다 왔어 상점. 도와주지 마 벽에 박혀있었잖아. 아니야 오. 나 엄청 빠르잖아. 이거 가짜 불쌍히 토템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가자. 그럼 상점에서 물건을 산 거다? 아니지 너가 벽에서 꺼내온 거니까 상점에서 안 산 거지. 어 보고 이번 게임은 주사위를 두 개씩 돌려서 홀짝을 맞추는 거다. 근데 그걸 왜 심장을 걸고 해요? 한판 이상 두 개씩 걸고 홀짝을 합니다. 알았어요 보고 주사위를 총 네 개 던져서 홀짝이 나올지 미리 확인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뭔 소리야? 몰라. 일단 너부터 던져 두 개. 3이다. 3. 이제 홀짝을 말해. 짝. 오리야. 헐. 엥? 어 짝인데? 그러니까 님 것까지 합해가지고. 나 다 합쳐서 야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하자. 나 내 것만 그건 줄 알았어. 난 너도 너한테 걸고 나도 나한테 걸은 줄. 아하. 오케이 이해했어 연습판 지금 오케이, 영승 영승 1패 3판 2전 어 영승 1패. 그럼 두 번째 판 이제 골라 홀짝을. 호리야 호리야 어? 조전 짝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오 나이스 오케이 1승 1패 마지막 경기가 되겠군. 해보세요. 6. 또 혼해볼까? 딱 감대로 가. 좋아. 어. 아직 말했어. 12. 홀이 나와야 홀이지. 응. 짝이야.
지금만 했어. 맞아, 왜 말 안 했거든. 이쪽으로 오세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순수네? 죽으러 가나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호호. 30초 있다가 들어가면 된다네. 왜 30초가 있어야 되지? 나는 잔인해서 이런 거 못 보거든. 그러면 알아서 스스로 죽도록. 뭐야? 안 죽어도 되잖아, 이런 거. 뭐야? 잡들님! 안 돼! 뭐해? 아까 구해준 거지예요. 아, 거지였구나! 잡들님! 잡들님 대신에 제가 이 목숨을 바쳐갖고 살겠어요, 잡들님이 살려준 목숨. 신의 사자를 이렇게 죽게 할 순 없죠. 그래. 아. 으아! 그 토템을 줄지 안 줄. 어, 그거 되는 거야? 어떻게? 아. 근데 인기 얘는 빠져버렸는. 아이고, 주려고 아니었어. 했는데. 이게 뭐 주사위에 비밀 있다니. 그런 거 같진 않아.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어, 아니야. 뭔가. 아니, 이미 재물은 바쳐줬군.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재물을 바친다? 재물을 바칠 때가 있어요? 방금 죽었잖아. 재물을 바쳤잖아. 응. 그게 아니라 재물을 어디다 바치는 거야? 신한테 바치는 거지. 신은 이런 재물 안 좋아하시는데 왜 신한테 재물을 바치지? 어쨌든 토박장은 가지지 못했지만 살아남다니 운이 좋군. 다음에 좋은 기회 때 또 보자고. 그럼 안녕. 뭔가 이상해. 어? 귀인 아저씨 돌아왔나 보다. 아이고, 물건을 안 사는데 입에서 입만 터는 친구. 물건 이거 팔렸네요? 아니, 어떤 녀석이 갑자기 훔쳐갔어. 누가요? 근데 몰라, 보이진 않았어. 훔쳐갔는데 돈은 들어왔죠? 아니. 그래, 어? 내가 한테 있거든. 무슨 천사와 악마의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딱히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집을 좀 둘러봐야 되나? 잠깐 밖에 계세요 두 분 다. 아, 왜? 왜? 아, 집 수색하는데 너무 복잡해. 기다려봐. 아, 진짜. 근데 의심의 씨앗을 아직 이거밖에 못 찾았단 말이야. 아, 일단 다 들어오세요. 저 일과 끝내게. 오케이, 갈게. 일과 끝낸다고. 라고 할 뻔. 뭐 끝낸다는 거야 뭐? 돌아다니게요?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데. 어, 뭐야? 후후후. 어? 나는 수상한 점쟁이. 너 나랑 점을 보지 않겠나? 네. 너가 궁금한 게 하나 있으면 내가야. 뭐지 귀신의 소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 들어주지. 네. 뭐가 궁금한가? 너는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 것 같아 지금. 맞아요. 또 제가 의심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의심의 조각이 몇 개일까 너의 마음속에? 네 개. 넌 의심의 조각이 네 개가 아니야. 어? 넌 두개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총 네 개 아니에요? 맞아.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의심의 조각? 의심스러운 곳에서. 아이씨. 뭐야, 엄마. 도움 안 될 거면 시간을 왜 이렇게 뭔 소리라는 거야? 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네. 뭐야 이게? 어, 자네는 누군가? 뭐야? 아, 여기 의심이 가서 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 고고학자일세. 저건 없는 설정인 것 같고. 82번째 대본에 있었는데 엇갓이은. 어, 뭐야 이거. 그니까 여기도 사실 내가 억지로 들어온 거지 왜 이렇게 다 집이 잠겨 있을까? 근데 여기 마을에 진짜 사람이라곤 저 사람밖에 없어요. 어, 사람 밖에라니요. 저 사람들. 사람들이 맞지? 없잖아. 어딨어 사람이. 벌써 한 여섯 명 만나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저거 한 명이잖아. 에이. 비둘기 바닥바닥바닥바닥. 이제 비둘기 역할까지. 바닥바닥바닥바닥. 비둘비둘비둘. 비둘기가 비둘비둘하고 울어? 구구구구구구. 아니 여기 마을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왕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왕이시오. 어, 오랜만이군. 당신 아, 왕... 진짜 왕입니까? 맞아, 나는 왕이야. 내 근데... 위험 있는 도끼지. 마을에 아무도 없는데 왕을 왜 합니까? 난 이곳에서 무언가를 보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이지. 응? 쟤 그냥 지가 아무거나 말하네요. 아, 쟤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
뭐해? 저게 진짜 쓸데없는 소리인지 한번 가서 봐야겠어. 뭘 보는 걸 막고 있다고 봐야겠어. 가서 만약에 구라면 끝까지 쏜다. 왕이 아 이제 그만 찾아. 뭘 계속 찾는 거야? 아 너 끝까지 찾자. 어? 뭐야 이거? 멀리 보이는 깃발과 다른 급하게 색을 덧칠한 듯한 이마의 깃발. 이마의 깃발은 파란색이잖아 이렇게. 응? 근데 여기 바로 옆에는 저 빨강 노란색이네? 저게 더 예쁘다. 이 마을 깃발을 바꾼 거겠지? 왜? 미심의 씨앗이 다 모였거든요 일단. 이걸로 뭔가 내 방에 있는 저걸 풀어? 어머 의심의 씨앗을 모두 모았구만. 응? 뭐야 나 환생시켜준 거 아니었어? 왜 그래? 의심의 씨앗 어디에 쓰는 거죠? 뭐야지? 뭐야 이 기묘한 느낌은. 제가 죄송한데요 저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예. 네. 아 따돌린다가 그니까 연사와 들을 수가 없어. 2024 와 집안 수색 좀 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왜? 에이 진짜 너 악마야? 나 떨렸으면서 들어오지 말래? 뭘 악마야 내가. 들어오지 마. 아씨 2024 해볼까 말까 했는데 씨. 나 해볼 거야. 그렇다. 천사 악마의 시험은 예전에 실제 영혼으로 이루어졌으나 해당 시험이 그 영혼의 삶에게 잔인한 일이라 판단되어 방법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니구만. 보니까 하루면 소멸당하는 가짜 임시 영혼을 만들어 해당 영혼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단 이 사실은 영혼에게 들켜서 안 된다. 영혼이 자신 스스로가 일회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어? 저 초록색이 진짜 절대신 같은 건가 봐. 어떡하지? 으! 어떻게 모르는 척 해줘야 되는데? 뭐야 어떻게? 어? 안녕하세요. 여보 신 있는 곳인가? 신전 같이 생겼는데? 저 살았어요. 어 뭐야 깜짝이야. 무슨 엔딩 뽑기가 있어? 어 뭐야 여기? 에? 시험 끝? 무슨 시험이요? 누구요? 아 어. 아이 끝났네. 어 뭐야? 니 막마임? 바지도 검은 바지. 오빠 전사잖아. 머리 안 보여? 아 전사는 있네. 미안 머리 안 보였어. 아 얘 딱 봐도 악마네 얘가. 그치. 어 뭐야? 뭐가 있었구나. 역시 뭐 주홍이를 계속 기적거리더라. 야 너 근데 돈 얼마 모았냐? 나 19개나 돼. 너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면 24 30개 모았어야 되는데. 에? 알았어 실패네 나는. 아니 30개 아 이번에 졌다 모아? 바보 아니야? 그럼 좀 도와주든가. 아니 그때 내가 그 뭐지? 응. 걔한테 그거 어? 뺏으라 그랬잖아 보석. 에이 보석을 어떻게 뺏어. 그거 훔쳐서 갇힌 것 같았는데 너무 설득력이 부족했다. 아 그거 100개였지? 악마는? 아 근데 나도 애매한데? 뭔데? 그 일단 10금 이상 있고 있어 그거.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믿는 신도가 생기면 된대. 신도가 있었는데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없잖아. 어 있었는데 없어. 둘 다 실패인가? 아 뭐야? 아 만들면 돼요 그냥? 미안 천사야 난 악마 쪽인가 봐. 어? 자 다음에 내가 이기면 되지. 신을 위해 목숨 바치는 독실한 신도를 얻었구나. 아 미안해 얘들아 근데 나 알아버렸어. 아 나 이 비밀을. 초를 깨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악마는 산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근데 너무 의심스러운 거 어떡해. 좀 이상하긴 했어. 아니 모른 척 해주면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빨리 그냥 가자니까 왜 계속 그거를. 아니야 아니 모른 척 해주려고 했는데 그 책을 얻자마자 신이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네.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아 왜요? 벌이요? 시험에서 진 천사 나네. 지면 더 뭐가 있나 봐. 어떻게 너? 잘 가. 아직 안 가. 미리 가 그냥. 어?
나쁘지 않은데? 뭐야 개꿀인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고양이. 고양이 가만히 있잖아.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해. 야 이거는 정말 존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잘 참아봐. 그러면 쟤는 설마 저는요 도박 주인이자 말이야. 왕이자 거디이자 감옥 수이자 아씨 진짜 상점 주인인 바로 아니지? 그? 설마 그러면은 진짜 아 근데 나 그냥 가만히 있을게. 야 됐다 됐다. 야 그래도 너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 부럽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그 상점 주인이 나한테 이 의심의 씨앗들을 모으게 한 걸 보면 어? 아니 이미 이 악마 역할도 그 사람한테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전태 유배자가 그건가 봐. 걔가 걔였네. 그분이 원래 악마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자꾸 의심의 씨앗 심고 내가 이걸 알아내게 만든 거네. 자긴 탈출하려고. 걔는 탈출할 거 아니야 니네 못 가니까. 즐길만 해. 저 직업은 괜찮을 것 같아. 재밌긴 해. 힘들진 하지만 천년 가만히 있는 거보단 나을 듯. 내가 천년의 언급을 새로 갈게. 안녕. 저 어떻게 돼요? 그냥 얘도 죽이죠. 뭐야 어휴 깜짝이야 씨. 그 아저씨 오셨네. 드디어 만년 만에 이 일에서 해방이군. 야 해방되자마자 침대에 누웠다 저 사람. 만년이라고 했어? 나 꼭 환생하면 침대에 눕고 싶었다네. 그럼 이만 안녕. 그러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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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천사 악마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고양이? 저 그냥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사람 시켜주세요. 그냥 사람. 어휴 웬만하면 좀 네 슈퍼스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친구들. 잘가. 네, 안녕. 즐거웠어 고양이. 이걸로 생선 너도 꼭 천년 있다가 이렇게 돼. 파이팅. 아니야. 천년 고양이 잘 있어.